안녕하세요. 베리뷰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4년 4월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멜번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이가 한 100일쯤에 이제 아이와 함께 한국에 이제 잠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급하게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때 영주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아이의 한국 여권을 만들고 호주 비자는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급하게 이제 아이와 둘이 이렇게 그 준비를 해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밤 비행기를 타면은 아이가 밤에 자니까 이제 편하게 갈수 있겠다. 혼자서도 편하게 갈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끊고 이제 밤에 국장으로 가서 출국 수속을 하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저와 딸의 이제 여권을 이제 체크를 하다가 그 직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왜 호주 비자가 없냐?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 아이는 호주에서 태어났고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여권을 신청해서 여권이 나오자마자 호주 비자를 신청한 상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분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제 높은 사람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저를 저쪽으로 가라고 데려갔어요. 이제 그럼 저는 이제 별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그분을 이렇게 따라갔죠. 근데 이미그레이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밤 8시 이제 9시 이 정도 돼서 아이가 엄청 징징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아이가 호주 비자가 없냐?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다시 대답을 했죠. 이제 여권을 만들자마자 호주 비자를 신청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그러면 이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고 이제 그런 상태로 한국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애는 울지 다리는 아프지 막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분한테 감정적으로 약간 짜증나는 투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뭐에 씌였었나 봐요. 제가 입국장이면 조금 더 긴장을 했을 텐데 출국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짜증나는 투로 출국을 하는데 벌스 서티피킷을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되물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럼 네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걸 증명해봐. 여기에 성도 다르고 어디에도 네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증거는 없다. 이 아이를 납치해서 데려가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난널 보내줄 수 없다.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이제 운전해서 집에 가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고 핸드폰을 막 뒤져서 사진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출산할 당시에 이제 사진을 막 보여줬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사진 정말 예쁘다. 감동적이다. 그런데 이건 증거가 안 돼. 이건 증거로 불충분해. 딱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이긴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으로 가서 서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게이트가 닫히기까지 약 1시간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막 뒤져서 이제 증거를 찾고 있었죠, 저는. 막 뒤지고 있었는데 40분, 50분이 지나도 저희 보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비행기를 못탈것 같은 막 불안감이 생겨서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찾아서 보여준 사진이 아이 태어났을 때 이제 침대에 아이 코트에 붙여줬던 딱지인데요. 그제 베이비 오브 킴 이렇게 써있고 생년월일, 아이의 생년월일이 써있는 이름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아이 생년월일만 써있는 그 사진을 제가 보여주면서 이거로는 안 되겠냐. 제가 그렇게 막 애걸복걸을 했어요. 여권이랑 생일을 대조해봐라.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가 이걸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아, 이것도 이름이 없어서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졌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제가 진짜 막 이렇게 빌면서 나 이제 비행기 놓치겠으니 제발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그 사람이 어디로 이렇게 전화를 하더니 이제 그 얘기를 막 했어요. 뭐 이런 이런 사진을 보여줬다.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뭐 했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가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정말 너무너무 급하게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죠. 이 경험, 제 실수를 얘기해드리는 이유는요. 호주에 오셔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실 때 불합리하다 할 정도로의 절차를 따르거나 질문을 받으시더라도 따라야 하는 절차이니까 최대한 협조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되 절대 저처럼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입국장에서는 많이 긴장을 하잖아요. 입국이 거절되는 일은 많이 있으니까 긴장을 하는데 저처럼 이제 출국을 할 때도 정말 재수가 없거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는 비행기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돌아오는 피해는 자기의 몫이니까 조심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